안녕하세요, MK입니다. 저번 맥 추천템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 요청이 정말 많았어서 최대한 비슷한 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레드립이 포인트인 이번 메이크업은 색조는 최대한 줄이고 음영과 선을 살린 메이크업이에요. 간단한 영상이니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레드립이 더 선명하게 표현되도록 피부 표현은 광나게 하기보단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저는 웨이크메이크의 비비팩트를 이용했는데 커버력이나 색감은 너무 좋았지만 화장이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고 건조함이 빨리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장 퍼프보다 브러쉬를 이용할 때전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컨실러인데요. 친구가 미국에서 사와줘서 한국에서 구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정말 소량으로도 커버력이 엄청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잡티와 붉은기가 많은 코 주변과 이마 그리고 턱에 정말 조금만 발라주세요. 비비팩트와 컨실러 둘다 마무리가 보송하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는 정말 살짝만 해줄게요. 코와 눈가만 살살 쓸어줍니다. 눈썹은 파우더 케이크의 두 색상 중 조금 더 짙은 색을 이용했는데 사실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할 걸 그랬나봐요. 오늘은 제 눈썹 모양을 최대한 살려 일자로 그려주었어요. 오늘은 턱 쉐이딩은 생략하고 대신 코와 입술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콧대에 확실한 존재감을 주기 위해 콧대 전체에 길게 음영을 넣어주어 더 오똑한 코를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바를 레드립을 위해 아랫입술 밑에 음영을 넣어 한층 더 도톰한 입술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얇은 브러쉬로 인중 가운데 길게 선을 그어 윗입술도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저번에 맥 추천템을 찍느라 그때 유일하게 썼던 섀도우 두 가지 다 맥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말했던 웨지 색상을 눈두덩이에 눈썹뼈 바로 밑까지 단독으로 넓게 블렌딩해 발라주세요. 언더 전체를 쓸어주면서 동시에 삼각존도 채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메인 색상은 벌써 끝이 났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심심해서 그때 눈 앞머리 애교살 부분에 은은한 샴페인 색상의 섀도우를 발라주었어요. 브러쉬로 해도 되지만 저는 손을 이용했습니다. 깔끔한 눈매를 위해 블랙 젤 라이너로 본인의 눈매에 맞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전 블랙 색상을 바를 때 점막을 꼼꼼하게 채우는 게 더 예뻐서 같은 제품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단계는 생략해도 되지만 좀 더 또렷한 눈매 표현을 위해 언더 점막엔 아이보리 컬러의 펜슬로 연하게 채워주었어요. 언더엔 짙은 브라운 색상을 아주 얇은 브러쉬에 묻혀 눈 앞꼬리부터 뒤까지 옅게 채워 선명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삼각존엔 좀 더 두껍게 발라 눈 길이를 확장시켜주세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텐데요. 전 속눈썹을 이렇게 여러 번 잘근잘근 나눠 찝는다는 느낌으로 찝어주는 편이에요. 그럼 각이 진 부자연스러운 속눈썹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90도의 완벽한 햇님 속눈썹을 표현해 줄 텐데요. 그러기 위해 컬링이 너무나 잘 되는 에뛰드의 컬픽스를 사용해 주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언더 속눈썹을 바를 땐 이렇게 세로로 세워준 뒤에 빗듯이 발라주는 게 더 편하고 깔끔하게 표현되더라고요. 반으로 자른 속눈썹의 뒷부분을 눈 끝에 붙여주세요. 레드립 때문에 눈이 너무 강해 보이면 자칫 부담스러워 보일까봐 일부러 저는 반만 붙여줬어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먼저 올려준 다음 본인의 속눈썹과 같이 집어 속눈썹이 떠보이지 않게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 끝쪽에 숱이 모자라는 부위에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세 가닥씩 모를 심어주었어요. 조금 더 자연스럽고 티 안 나게 모를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색상을 추천해드릴게요. 아까 입술에 미리 해둔 음영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도록 팩트로 아주 살짝만 입술색을 죽여줍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얼굴에 형광등 효과를 빵 내주는 매트한 타입의 레드 색상을 풀 발색해주세요. 제일 먼저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서 음파음파 해주시고요. 저는 더 깔끔한 레드립을 표현하기 위해 립라이너로 제형을 살짝 덜어 깔끔하게 라인을 따주었어요. 특히 립라인을 딸 땐 정말 소량의 양으로만 그려주셔야 나중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이렇게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 완성! 입술에 시선이 가게 하기 위해 화려한 색감은 피하고 블랙과 음영 컬러만 매치한 깔끔하면서 쉬운 메이크업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유일하게 옆모습이 잡힌 영상이라 넣은 별 의미 없는 영상입니다. 그럼 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